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본문 제741회차 석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오법여사님의 달마대사 선관법 혈맹론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불교 공부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천도제를 지내는 등 마음 닦는다고 참선하고 절을 하면서 수행을 해야겠다는 무게감만 지녔었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올바른 지혜와 참선, 참회, 본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달마대사께서는 만약 자신의 성품을 보지도 못하면서 염불을 하거나 경전을 독성하거나 제를 올리거나 계를 지니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없느니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오법여사님의 달마대사 혈맹론을 공부함에 대해 살펴보는데, 달마대사께서는 약불견성하면 종일망망이요, 향회지구하여도 멱불은 원래 부득이니라 라고 해서, 만약 자성을 보지 못한다면 불상을 보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 사경을 하거나 좋다는 것에 찾아다니는 것 등 종이를 끝없이 마음 외에 대상을 구한다라고 해도 깨달음은 끝내 얻을 수가 없느니라라고 했는데, 밝은 선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온이 공한 이치를 알고 그 이치를 가르치는 분들을 뜻하는 것인데요. 자칫 뭘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업장이 소멸된다라고 해서 독경, 사경, 염불, 기도, 천도제 등을 시키는 이런 집착하는 법을 가르치고, 금전을 요구하는 분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위배가 되면 물론 올바른 불교의 지도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달마대사는 불능, 분별, 흡백하고 망언, 선불칙이라 하면 방불망법이라, 희고 그렇지 않음을 즉 본성과 중생성, 차안과 피안, 열반과 고통을 분별하는 능력도 없으면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망언을 하는 것이요,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진리를 헛되게 하는 것이니라. 또한 사시마왕이요, 또 제자는 시마민이요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스승은 바로 악마의 왕이요, 제자는 악마의 백성이다. 미인은 임타지위하며 불각코 타생사해니라. 미혹한 사람은 재앙을 없애고 복을 받으며 소원을 이루게 해준다는 등 그러한 자의 지위에 맡기어서 결코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생사의 바다, 고통과 번뇌의 바다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라고 하였지요. 오선희 법우님 말씀이고요. 또 달마대사 선관법의 관심론을 공부하며 하는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수행법은 달마대사 선관법 가운데 관심론이 우리 마음을 관하는 것을 공부하는 부분이지요. 가장 중요한 핵심론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수행법은 마음을 관하는 것이고, 또 무명을 끊고 탐진치를 끊는 것인데, 우리는 공부하기 전에는 때에 맞춰서 기도 접수하고 또 염불하고 천일기도 하고 삼천배하고 천도제를 통해서 업장을 소멸을 하면 탐진치를 끊게 된다라고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있었으니 참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갖추어진 본성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잘못된 탐진치를 찾아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반하고 해탈하는 것은 열반하고 해탈을 마음에 넣는 게 아니지요.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만 빼버리면 그것이 이미 열반이고 해탈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비분별 집착을 끊어서 불성을 이루는 것이 곧 공이요, 깨달음이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 살펴보기로 하고요. 스바 천일기도 천일본 문제 741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가는 증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